안녕하세요, 세상이나. 나 뭐야? 아! 나 동작구 와버렸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이나 서준맘이에요. 아니 내가 어디 왔냐? 동작구 와버렸어. 아니 세상에, 나 너무 깜짝 놀란 게 여의도에서 동작구까지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눈 깜짝해 잠깐 잠들었는데 도착해버렸다니까. 그리고 여기에 뉴타운이 두 개나 생겨버려.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삐까번쩍해가지고 이제 난리가 나버리는 거야. 아니 지금도 좋은데 그렇게 삐까번쩍하게 만들면 세상에 우리 보고 어쩌라는 거야? 우리 민정언니, 사정언니, 지영언니가 요즘 동작구 난리가 났다면서 나보고 가라했지 뭐야. 그래서 내가 싹 와버렸어. 근데 약간 부동산 좋아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임장 같은 거 하고 돌아다니고 난리 브루스를 치고 막 난리가 난다며.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작구 임장 한번 떠나볼 거예요. 아! 팔로우미 따릉따릉. 아! 내가 이번에 갈 곳은요, 부동산을 갈 건데, 세상에 항시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있지? 막 부동산이 자꾸 막 무섭다 그래. 막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하지도 않는데. 그냥 부동산은 있잖아. 마음 편하게. 나 같은 아줌마들이나 아저씨들이 막 있다 생각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뭐가 무서워가지고 세상에나? 아! 한번 제가 들어가 볼게요. 짜라라! 이름 봐. 대왕 부동산이야. 들어갈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네. 인상 너무 좋으시다 세상에나.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어머 저 여기 동작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사장님. 네, 예. 저 무서운 사람 아니에요. 가까이 쭉 네. 오세요. 쭉 네. 빨아당길게요. 이쪽으로 네. 더 들어와요. 네. 아니 제가 사장님 네. 동작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네. 한번 동작구에 대해서 사장님이 한번 설명 싹 한번 해주세요. 네. 동작구는 영등포구, 그 다음에 용산구, 그 다음에 서초구, 관악구가 이렇게 중심에 있어서 지하철도 7호선, 1호선, 9호선, 4호선이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또 향후 그 서부선 경전철이 들어설 예정에서 교통이 정말 편리합니다. 교통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사실. 교통이 편리하지 않으면 다닐 때 너무 힘들거든. 그리고 약간 동작구가 강남, 여의도, 용산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너무 가치가 있다, 진짜로. 아니, 그리고 약간 동작구에 네, 네. 그 막 뉴타운인가 그게 막 두 개나 있다면서요? 막 삐까뻔쩍한 거. 네, 네 동작구에는 상도역과 한강 사이에 흑석 뉴타운이 있는데 어머나. 거기는 이미 중강남권으로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남권 최고의 노른자 땅인 그랑지 뉴타운이 지금 2구역에서 6구역 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이 지역이 고급 주택 단지로서의 최고의 가치를 뽐낼 것입니다. 선생님, 나 친한 언니들 있거든요. 막 네. 지영 언니, 민정 언니, 서정 언니 이런 언니들이 약간 이런 부동산 이런 거 관심이 엄청 많아요. 네. 근데 내가 무조건적으로 동작구를 얘기해줘야겠네. 네, 맞습니다. 미래 값어치 너무 좋으니까. 네. 아니 또 막 약간 또 개발 예정이거나 뭐 개발하는 것도 없어요? 또 볼만한 거? 예, 여기 동작구에서 신속통합 기획구역을 해서. 네. 작년, 그작년에 이미 14구역, 15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모합타운 예정지라 그래가지고, 여기 상도동에서 한 다섯 군데가 지금 예정지가 있어요. 어머 세상에 너무 좋다. 예. 동작구 진짜 미쳤다. 어머 세상에 여러분, 고민 중이고 어디 뭐 이사 가겠다 아니면 나는 무슨 뭘 사겠다 하면은 지금 동작구 빨리 알아봐야 돼. 예. 빨리 따릉따릉이에요. 진짜. 아니 미래 값어치가 너무 좋다. 네, 예, 너무 좋습니다. 맞죠? 아니 그러면 약간 그 아파트. 네. 좀 볼만한 아파트 같은 건 없어요? 예, 이 근처에 이제 상도 푸르지오 클레베뉴가 있거든요. 푸르지오. 예, 지금 이제 막바지 명품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파트계 명품 푸르지오 아니에요, 솔직히? 네, 맞아요. 맞죠? 어머, 푸르지오. 근데 있잖아요. 네. 저는요. 뭐 웬만한 걸로 막 좋다, 막 잘났다, 전 이런 얘기 함부로 안 합니다, 사장님. 저는요, 학군, 네. 그리고 주변에 뭐 자연, 인프라,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걸로 판단해버려. 예, 여기는 이제, 아파트 앞에 상도 초등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장승중, 국사봉중, 영등포 중고등학교 등 이렇게 좋습니다. 학교군이 좋고요. 학군 너무 좋네. 예, 그리고 국사봉, 상도, 군림공원, 현충원 등이 있어서 주말 나들이 하기에 좋습니다. 그리고 동작 행정타운과 섭성 경쟁철이
생겨서 주변 인프라가 더욱 기대됩니다. 어머 세상에, 나 바로 푸르지오부터 보러 가버려야겠어.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예, 여기 이제 단지에서 장승배역으로 한 700m 정도 되니까요. 쭉 걸어서 나들이 겸 걸으시면 됩니다. 700m면은 차로 2~3분밖에 안 걸리고 그냥 산책하고 걸어가기 너무 좋은 거리거든. 네, 맞습니다. 가요, 당장 한번 어떤지 한번 내 눈으로 직접 푸르지오 주변에 뭐 어떻게 됐는지 학군이고 나발이고 인프라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볼 테니까 저 지금 가요, 진짜로. 예, 가시죠. 가볼 거야. 가요. 아, 동네가 무슨 진짜 깔끔하고 엄청 깨끗해. 아니, 그리고 엄청 조용하네, 세상에. 뭐야? 카메라 뭐야? 아니, 여기가 진짜 살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 나가면 뭐 먹을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 구역이나 뭐 이런 거 주차도 너무 잘 돼 있고, 조용하고. 혹시 저기 지금 건물 세우는 게 아까 말한 그건가? 아니, 건물 엄청 높게 세우네, 세상에나. 살기 너무 좋겠다. 벌써부터 새 거 냄새가 나. 새 거잖아. 한시적으로 우리들이 있지? 새 거를 너무 좋아해. 와, 이거 봐요, 여러분. 이렇게 높게 세우는 거야. 우와! 위치가 너무 좋잖아. 높게도 세웠어. 아니, 벌써 많이 올라왔네, 세상에나. 그리고 여기 있잖아, 세상에 역세권이야, 역세권. 역세권에 지금 거의 다 지어지지. 색감도 너무 이쁘지. 건물도 새 거지. 깔끔하지. 동네 좋지. 두 말 할 거 없어. 너무 좋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사장님이 초등학교가 바로 옆이라 그랬거든요. 한번 제가 엄마의 마음으로 직접 걸어가고 만져보고 지지고 볶고 한번 해볼 거예요. 만약에 내 동안이가 아프다. 그러면 눈물 콧물이야. 한번 가볼게요. 나 따라와요. 팔로우 미. 따릉따릉. 조용하고 여기 벽화도 너무 이쁘고 밑에 꽃으로도 싹 잘해놓고, 아니 세상에 완전 이거야. 아니 그리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벌써 도착해버렸어. 진짜 여기 학세권이야, 학세권. 진짜 이거인 게 우리 엄마들은 학교에서 집이 얼마나 가까운지가 항시적으로 중요하거든. 왜냐면 애들이 학교 멀면 또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걱정이 너무 많아. 근데 바로 도착해버렸잖아. 세상이 너무 좋아요. 아니 푸르지오 위치 선정 아주 정말 기절이에요.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니까 너무너무 좋잖아. 막 이 막 공기며 자연이 뭐예요? 아니 세상에. 우리 주부들은 있잖아, 이런 숲세권 너무 중요시하게 생각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거 봐봐, 새소리, 자연소리, 바람소리 막 느끼면서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밖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애기들한테 항시적으로 뭐 자연이면 뭐며 어디 데리고 다니고 뭐 하면 뭐해. 바로 여기 집 앞이 이건데 자연학습공원이야. 너무 좋지? 어? 나 운동해야 되니까 빨리 절로 가봐요. 너무 좋다, 세상에. 다리가 아주 쭉쭉 찢어져. 우리 서정 언니 그래, 지금 운동 나왔어. 여기 너무 좋아. 숙제권 난리도 아니야. 그래 언니 너무 좋다니까. 언니 잠깐만, 나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얘기해줘야 되니까 나중에 전화할게요. 이거 봐봐요. 여기서 우리 강아지들이랑 산책하기도 너무너무 좋겠죠? 이게 바로 푸르지오야. 어디다? 푸르지오? 아니 학교, 교통, 숲 싹 다 한 번에 잡아버렸어. 정말 푸르지오? I love you야. 너무 좋다, 세상에. 뭐야? 아니 이거 봐, 다 보이는 거 봐봐요, 세상에. 나 오늘 있잖아, 나 동작구를 난 너무 재발견해가지고 나 지금 달력에 잠깐만 적어놔야 돼. 오늘 나 동작구를 정말 제대로 알아버렸어. 아니 너무 매력있다. 여러분 세상에 임장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지금 나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나 완전 나 장난 아니잖아. 여러분 지금 당장 푸르지오 꽉 잡으세요. 딸딸은 들어가요. 가요. 난 좀 더 구경하다 갈게. 나 동작구 너무 좋아. 안녕.
좋다. 어머 세상에. 다 있네. 어.